안녕하세요. 여기 현영 씨 앉으시면 되고 여기 우리 씨 앉으시면 됩니다. 방송 돌아오고 있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아야. 저희 바로 게임 들어갈게요. 그 앞에 멘트 하나씩 있거든요. 제일 첫 장에 범인은 아. 가겠습니다. 되게 아이스 브레이킹도 없이 바로 방송으로. 지금 시간이 좋죠. 네, 프로답게. 빠르게.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맞아요. 자, 콩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놀리기 좋은 옆집 형, 막대하기 좋은 아는 동생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진호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피아 찾기 완전 실패한 네. 아, 망한 판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냥 저희가 실패했다기보다는 게임이 망했죠. 그렇죠. 네. 근데 홍진호 씨는 그 지난주 느낌은 컨디션이 괜찮아 보였어요. 아, 오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몇 주 쉬다 오셨다 보니까. 네, 힐링하고 와서 네. 좋은 컨디션으로 네,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뭐 마피아 게임 하다가 진심으로 상처받은 적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 다행입니다. 좀 더 강도를 높여볼게요. 네. 예.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일곱 빛깔 레인보우 매력을 소유한 미녀 두 분. 고우리 씨, 조현영 씨 어서 오세요. 야.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고우리입니다. 조현영입니다. 예. 예, 예. 두 분이 서로 약간 눈빛 교환하는 거 보니까 그 오랜만에 둘 셋 해볼까 뭐 이런. 약간 고민했어요. 고민하시다가. 약간 고민했어요. 한 둘 셋 이거 하려고. 네. 레인보우가 떴습니다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그거 하는 듯하다가 두 분의 눈빛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안 해도 될 짬 아닌가 이제.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둘만 있으니까. 네. 약간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한번 해달라고 하신 분인데 혹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할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레인보우가 떴습니다. 아, 역시, 역시, 역시. 이런 말 듣는 거. 예. 아, 좋습니다. 저희 남심저격방송 베텐인데, 레인보우 멤버들과 베텐이 인연이 꽤 있습니다. 네. 재경 씨, 지숙 씨가 오셨었고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혹시 저희 방송 뭐 이렇게 어디서 소문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신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유명한 프로잖아요. 1등이라고. 아, 동시간 때 청취. 네, 동시간 때. 자부심이 있죠, 이렇게. 아, 스탯을 또 알아주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매니저님들이 혹시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여기다 주의할 점, 뭐. 딱히. 뭐, 너무 잘해주신다고. 네, 편하게 아, 놀다 오라고. 네.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죠. 편하게. 네. 예. 그래요. 그, 지숙 씨의 친구인 홍진호 씨를 혹시 예전에 어디서 마주친 적 있으신지, 초면이신지. 처음인 것 같아요, 현재. 네, 그죠? 초면인 네. 것 같아요. 완전 초면인 것 같고. 네네. 저랑은 고레스랑은 예전에 촬영 한번 딱 한번 네. 해본 적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별로 좋은 기억 아니었나 보다. 워낙 오래전이라서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억이 안 나서 감을 기억도 안 난다. 게임 프로였던 유인학락인가? 네네네 맞아요. 유인학락 맞는 거. 아, 유인학락이에요. 네, 유인학락. 저도 그 프로그램 했었는데 시철이랑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아, 지숙 씨가 굉장히 친해서 예. 언제 한번 이렇게 뭐 밥이라도 같이 먹을 법도 한데 전혀. 지숙이가 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더라고요. 별로 부르고 싶은 오빠가 아니다. 10월에는 보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죠, 그렇겠죠. 우리 보겠네요. 그래, 네, 맞아요. 예. 잠깐만요. 그 각도가 우리 씨한테 약간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이 판이 아까 이 판인가? 제가 마이크 제가 현영이 쪽으로 너무 붙었나요? 아니, 마이크가 우리 씨가 판을 내가 건드렸어.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판이 좀 그래 됐다. 혹시 좀 좁으시더라도 네, 보겠네요. 네, 네 맞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뭐? 뭐? 자, 갑니다. 네? 이건 개인 방송 이쪽은 생방. 갑니다. 예. 자, 그 레인보우 멤버들과는 여전히 또 우정을 잘하고 계신데 자주 만나시나요? 네, 저희는 엄청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주 안 만나려고 해도 저희가 일곱 명이라서 생일이 일곱 번이 있거든요. 네. 아. 겹치는 멤버가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래서 1년에 일곱 번은 최소 일곱 번. 네. 달도 안 겹쳐요? 네. 달도 안 겹쳐요. 야, 자주 만나고. 네. 그래서 1년에 무조건 최소 일곱 번은 뭉치는군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둘, 셋 이런 식으로 또 따로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지난 이유가 있네요. 예. 그 리더 지숙 씨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0월 두희 씨랑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멤버들은 되게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저희 막 울고 막 그랬어요. 울고 난리 났었어요. 네, 맞아요. 뭔가 실감도 안 나고. 네.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기뻐서요? 아니, 뭔가 되게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복잡한 기분? 네, 감회가 새로웠고. 네. 뭔가 되게 뭔가 내 자식은 아닌데 뭔가 마치 자식이 뭐 이렇게 결혼하는 맞아. 그런 느낌이랄까요? 알 때마다 할 것 같아요. 가족 같은 사이니까. 그렇죠. 네, 오래 됐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리더는 재경 씨죠? 네, 네 그죠. 죄송합니다. 예, 제본 이렇게 쓰여 있었네요. 지금 있는 날에서. 그날 그럼 네. 혹시 멤버분들이 축가를 하시나요 그럼? 저희가 좀 이제. 생각 중인데 아직은 네.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할지를 고민 중. 네, 고민 중입니다. 뭔가 좀 재밌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남게 하고 싶은데. 네네 아무래도 아이고. 첫 타자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진짜. 예. 그 멤버들 중에 두 분이 특히 친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맞습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친해서 저희가 네. 제일 좀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네. 만나면 뭐 하셔야 되나요? 보통? 그냥 뭐 수다 떨고 뭐 그냥. 제가 뭐 언니 네일아트도 해주고 맞아요. 네일아트가 이제 취미여가지고 예. 지금은 없네요. 네. 얼마 전에 제거까지 네, 현정씨가 해주셨어요. 제거를 했죠? 네. 현정씨가 거의 그 준 프로 수준이셔가지고 네. 돈을 받아야 될 정도로 이제 실력이 네, 근데 안 주더라고요. 매우 야. 좋아졌어요. 그런 쪽에 또 취미가 있으신 거예요? 네. 네. 초반에는 피가 좀 났거든요. 이제 피가 나요? 피가 안 나더라고요. 네, 이제 피 안 나요. 네. 이제 돈을 받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세요. 네. 두 분이 정말 친하신데 네. 서로의 약간 뭐 매력 포인트를 한번 각자 말을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서로의 매력 포인트를. 매력 포인트. 동생 먼저 한번 해봐요. 찐친끼리는 매력 포인트 잘 안 나오는데. 아, 그죠. 예. 매력 포인트요? 예. 아니면 네. 뭐 진짜 그 반대로 단점만 얘기하셔도 돼요. 됩니다. 네. 단점은 언니가 약간. 아, 이게. 저기요. 이게 매력 포인트 하니까 버퍼링 엄청 흘리다가 네. 단점은 바로 나오는데. 단점은 지금 리스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기요. 한영씨. 매력 포인트를 잘 하잖아요. 내가. 잘해주잖아요. 아, 매력 포인트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뭐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고 우리 언니의 매력은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세요. 난 모르겠다. 자, 단점은 0점 초반에 지금 나오는데 네, 단점은 좀 칠칠 맞아요. 칠칠 맞다. 네, 네. 맨날 어디서 물건을 막 두고 다니고 흘리고 챙겨줘야 되는 네.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약간 좀 피곤한 스타일. 피곤한 언니다. 저기 빌드업 하다가 마지막에 다 마지막 단어만 남는 느낌. 네. 그래요. 맞아요. 예. 네. 우리 씨는 어때요, 그럼? 우리 씨는 근데 표정이 휴, 그 정도면 다행이다. 다른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 방송용으로 적절한 걸. 현영이가. 적절하다. 몇 개 하나만 알지, 던졌어요. 알지. 네. 우리 현영이는 네. 다 좋은데 조금 무뚝뚝해요. 무뚝뚝하다. 네, 제가 애교를 좀 부리는 편이고 예. 현영이는 막 질색팔색을 하는 편이고 약간 그러거든요. 저에게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 네. 아, 그 정도. 왜 언니한테 이렇게 무뚝뚝한 모습을 좀? 제가 굳이 언니한테 뭐 애교를 부릴 필요가 없어. 남자친구도 아닌데. 아, 애교를 잘 하잖아요. 워낙 무뚝뚝해요, 사실. 아, 네. 할 사람이긴 하지만. 할 사람이긴 하지 하지만 뭐 굳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안 한다. 그렇지. 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아, 그녀를 좀 보려고 했는데. 네. 두 분이 만나면 술도 드시고 그러시나요? 아, 저희 둘이 제일 술을 못 먹는 멤버 중에 네. 딱 두 사람이에요. 제일 잘 먹게 생겼음과 동시에 제일 못 먹는 사실 네. 사실은 못 먹는 네, 반전 매력. 반전 매력. 누가 그럼 제일 잘 드시나요? 멤버들 중에?
노을 언니가 아 노을 언니 거의 뭐 독보적인가 본데요? 제가 방금 언니라고 했어요. 예. 노을이 저보다 동생인데 네, 주량은 저보다 언니입니다. 네. 이구동성으로 이름이 나올 정도면 완전 원탑이라는 얘기네요. 근데 그 언니도 그렇게 잘 먹는 건 아닌데 저희 멤버 안에서는 그나마 잘 먹는다든지 저희 멤버가 그렇게 모두가 다 술을 즐기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안 먹고 네. 놀아요. 저희. 아 그래요? 네. 안 먹고도 잘 놀아요. 평소에 어떤 걸 주로 하시고 놀나요? 뭐 카페 같은 데 마셔서 저희는 집에서 놀아요. 특이한 게 집에서 막 구슬 깨기하고 놀고 구슬 깨기는 그거 뭐예요? 그거 있잖아. 비즈 이런 거 팔찌 아, 만들기. 아 구슬 깨기. 아 깨기. 아, 저는 구슬 깬다고 그래요. 구슬 깬다고 그래요. 구슬 깨기 이런 거죠. 언제 그런 걸 했나. 구슬 깨기. 비즈. 비즈 공예. 그러니까 네. 그런 뭔가 취미 활동 같은 거를 아, 좀 소소하게 네. 많이 하면서 놀아요. 뜨개질도 막 같이 막 하고 네, 맛있는 밥 먹고 굉장히 건전하네요. 네 맞아요. 좀 건전해요. 예. 좀 재미없죠. 오, 뭔가 나올 게 안 나오는 느낌. 예. 들어와 보세요. 초롱성이죠. 그래요. 그러면 뭐 게임 같은 것도 안 하시나요? 이제 술도 많이 안 드시니까. 아 사실 좀 좋아하는 게임이 하나 있긴 하죠. 어떤 게임? 거 저희 고스톱. 네, 고스톱. 약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끼리의 그런 어떤 그냥 돈 안 걸고 하는 사행성 게임. 혹시 계속 구슬이 그건가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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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뭐 네. 고스톱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그런 해서 뭐 뭐 네, 밥값 내기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돈 내기는 안 해요.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돈 내기는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오늘 내가 이겼다. 그걸로 끝. 오해하겠다. 그래요. 공기부여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명예로.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아니에요. 되게 그걸로도 엄청 짜증이 나요. 아 그래요. 지면은. 그러니까 현영이랑 저랑 게임을 하면 10판을 하잖아요. 네. 그럼 9판을 현영이 이기거든요. 아, 게임 잘하는 스타일. 게임 중에 뭔가. 게임 드럽게 못하더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저 진짜 잘해요. 게임 잘하는데. 아 얼마나 못하면 상급 관계인 거죠. 현영이한테만 제가 못 이겨요. 상성이 천적이에요. 네, 천적이에요. 네, 제가 다른데 가서 정말 게임을 잘하거든요. 네. 현영이한테만 저. 왜 그럴까요? 뭔가 읽히나요? 언니의 그 수그나 뭐 이런 것들이. 아 수가 읽힐 뿐더러 뭐 그냥 못하는데요. 임요한과 홍진호의 관계. 약간 그런 느낌이다. 죄송한데요. 제가 생일도 2월 22일이잖아요. 아, 또 이렇게. 고우리와 홍진호의 공통점. 예. 네, 그런가 봐요. 제가. 근데 뭐 라이벌이지 이제 압도적으로 제가 당하진 않거든요. 아, 다 알고 있습니다. 라이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입니다. 저기 아 옆에서 예, 진행을 너무 안 하고 계시길래 하나 쳐드렸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현영 씨가 그러면 약간 게임이나 뭐 이런 승부에 제일 강하시고. 네, 강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량 채우기 코너 가보겠습니다.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소개하는 메인 타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단문장 프로필. 먼저 고우리 1988년생이고요. 2009년 레인보우로 데뷔. 레인보우의 메인 래퍼이자 리드 댄서이고요. 예고에서는 발레를 전공했고 한체대에서는 생활무용학을 전공해서 체력도 좋고 지구력도 좋은 운동돌로 2011년 아이돌 수영대회 금메달 획득. 2018년 고나은으로 잠시 개명을 했다가 다시 고우리로 활동명을 바꾸는 해프닝이 있었고요. 현재는 연기자로 전향을 해서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하나뿐인 내 편 등에 출연했으며 지난달 지금 우리는 이라는 개인 채널을 개설해서 새싹 땡튜버로 다양한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다음 조현영. 1991년생이고 어릴 때 판소리를 하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레인보우로 데뷔. 참하고 단아한 외모와 달리 까불이 스타일로 취미는 고우리 괴롭히기이고요. 드라마 막대먹은 영애씨, 설렘주의보,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 등에서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 자리를 잡았으며 땡튜브 조현영TV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 디자이너와 함께 가방 디자인을 한 브랜드를 새로 런칭했으며 딘딘과 2주 사귀었던 전 여친으로 알려지면서 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 예. 아니 오늘 역대 가장 발음이 좋아가지고 완전 네. 노잼이네요. 오늘 메인 코너인데.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발음이 좋으신데. 네. 그렇죠. 재미없어. 사실 저번 주에 노잼. 아, 뭐 잘해도 뭐라고 그래. 저번 주에 제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완전 폭망했거든요. 네. 폭망해가지고 오늘 오면서 좀 혀 좀 돌리고 와가지고. 아, 아니 노잼 코너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뭐하러 한 겁니까 저희가 이거.
다음에 혈이 좀 안 풀고 있습니다. 뭐 잘해도 뭐라고 해. 아, 하차하네요. 라디오인데. 하차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구우리 씨가 레인보우의 메인 래퍼시고 네. 나오신다니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0838님. 네. 구우리 누나의 좌변기 랩 그리워요. 네. 예. 맞아요. 그 음악 중심에 나오셨을 때 네. 예. 이거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이게 이 자세가 사실 네. 좀 멋있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딱 랩을 멋있게 하는 건데 이때 이제 공교롭게도 이 자세히 보시면 가죽바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아요. 약간 아. 자세가 어정쩡한 자세로 이제 된 거죠. 이 이상 내려가는 거는 이제 거의 의자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바지가. 그러니까 찢어질 가능성도 있고. 위험한 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제 거기다 이제 변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합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재밌게 이렇게 가지고 노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고 노셨어요. 예. 좋은 먹잇감이죠. 예. 예. 네. 토일 래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스쿼트랩 여러 가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대로 다시 돌아가면 이 자세를 또 하실 건가요? 아니면 후에? 사실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자세이기 때문에 예. 또 다시 돌아가도 하게 되겠죠. 아, 흑역사 짜리자 레전드 짜리 나왔습니다. 네, 전 좋아요. 네. 예. 두 분 다 가수에서 연기자로 전향하신 케이스인데. 네. 뭐 사실 뭐 재개성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가수로서의 미련이나 뭐 이런 것들. 남을 것 같아요. 예. 어때요? 저는 미련이 남는다기보다 아직 그렇게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어요. 계속 또 결성할 수 있게. 열려 있다. 네, 그래서 언젠간 앨범을 낼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예. 워낙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여전히 진행형인 거죠. 네. 예. 서로 두 분에서 연기를 하시잖아요. 네. 두 분에서 서로의 그 연기를 막 같이 막 모니터링 해주고 막 그러기도 하나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단체 깨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누구 나온다 그러면은 캡처해서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올려놓고. 네 놀려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신나게 까는 거죠. 네. 아~ 엄청 비웃죠. 아 오늘 화장이 막 이러면서. 아 연기 내서 사실 모니터 이런 것들이 멤버들이 제일 잘 알겠죠. 아, 그죠. 네. 원래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정확히 내주니까. 거의 놀려요. 거의. 아, 재밌겠다. 네. 재밌어요. 제대로 된 네. 모니터를 해준 멤버는 없어요. 도움은 하나도 안 된다. 네, 네. 예, 그렇죠. 혹시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역할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몸을 좀 잘 쓰는 편이라서 네. 액션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다 때라 부수고 하는 거. 아, 파워풀한 거. 걸크러시 네, 느낌. 네, 네. 그런 거 한번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연락 주세요. 잘 어울리십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느낌 있다. 네. 뭐라고요? 느낌이 약간. 네. 저는 예. 약간 제가 여태까지 한 게 좀 약간 깨발랄하고 좀 약간 까불거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미지가 아무 귀엽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진중하면서 약간 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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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 연기. 치정? 치정 말고 죄송해요. 아니 진중하다고 하니까 진지한데 치정이 약간 그런 거 재밌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갑자기 요새 가을이라 그런지 아 그렇죠. 갑자기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멜로 쪽으로. 네. 오, 기대되네요. 아련한 전 여친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부부의 세계 잘 어울린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혜영 씨는 예전에 그 진든 씨와 이주상의 여친 썰로 좀 화제가 됐잖아요. 네. 이거 뭐 좀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절친이신가요? 아, 저는 딘딘이랑 예.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거의 한 20년 정도? 20년 넘게? 친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엄청 친한 친구인 건 맞죠. 근데 저는 사실 딘딘이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워낙 애가 약간 이상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아니, 이상하게 하거든요. 예.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예. 걔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딘딘한테 너 뭐 커서 뭐 되고 싶니? 이랬어요. 근데 걔가 래퍼가 되고 싶습니다. 이래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럼 너 랩 좀 해봐. 이렇게 장난으로 했어요. 예, 예. 보통 애들, 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걔가 갑자기 주머니 허주머니에서 막 종이 뭉탱이를 이렇게 꺼내더니 막 펼쳐요. 가사를. 그러더니 막 랩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와. 준비하고 다녔네. 그때부터 뭐 자작곡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아 얘는 진짜 진짜 잘 되거나 아니면 사기꾼이 되겠구나. 진짜 쪽박 아니면 대박을 치겠구나. 대박을 쳤네요. 그러니까 대박이 쳤어. 잘 돼서 뭐, 예. 잘 돼서 모두에게 다행이네요. 네. 네. 모두에게 다행이죠. 네. 이주사긴 여친썰 이거는 그냥 어쨌든 사실 목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전혀 알겠습니다. 고우리 씨는 고우리라는 이름으로 쭉 활동하시다가 고나은으로 네. 원래 본명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지금은 또 고우리로. 아 그게 아니 그러니까 예. 고나은이라는 건 이제 진짜 제 이름이에요. 예. 개명을 해서. 아, 실 뭐. 그래서 예. 고우리란 이름이 이제 예명. 어떻게 보면 예명이 예명.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명? 처음에 제가 이제 개명을 했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활동명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고우리라는 이름을 너무 오랫동안 썼으니까. 근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게 발표가 되면서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어떻게 얼레벌레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고나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활동을 해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됐다가 상황이 그냥 네네네네 아, 하려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대표님께서 이게 너무 PR 하는데 힘드시다고 다 이제 고우리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 네. 너무 그쵸. 그게 짙다 보니까 네. 힘드시다고 아. 돌아가자고 하셔가지고 아직 너가 이름을 바꾼 걸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면서. 그죠, 그죠, 그죠. 근데 그 말이 또 맞더라고요. 또 제 이름을 너무 사랑해주신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새삼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 개명하고 다시 바꾼 걸 보고 나서 저도 사실 개명 생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싹 들어갔어요. 덕분에 그 생각을 안 하기로 네, 했어요.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현영 네. 씨는 그럼 어떤, 뭐로 바꾸려고 했어요? 저는 조아윤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조아윤? 네. 조아윤. 조아윤? 조아윤? 조아윤, 그치? 그러니까 활동을 뭘 하려고 좋아요? 아니 그냥, 그냥 유튜버 하려고 너무 유튜버를 위해서 아니 아니 아닌가요? 개명하려고 여러분, 이름을 구독과 좋아요 채널 홍보용으로 대단하다 인생에 바치려고 했네요 이제 예, 진짜 여기도 목숨을 걸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 이건 좀 아, 예. 큰일이네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진짜 웃기다 배우로서 개명을 하려고 이제 이름을 받아놨는데 예. 그 중에 제일 그나마 마음에 드는 이름이 조아윤이어서 예. 그걸 바꿀까 했는데 언니 하는 그걸 보고 이름을 보니까 네. 안 될 것 같다. 안 되겠다. 접자 이렇게 딱 접었죠. 큰 교훈을 줬네요 제가. 아니 조현영 TV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네. 땡튜브 네. 조아윤으로 갔으면 사실 이거 100만 가는 거 아니었나요? 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꿀까 그러면 아 그래요 예. 고우리 씨는 예 지금 우리는 네 지금 예. 우리는입니다 야. 노래 가사 같아요 아 되게 약간 같아요. 서정적이죠 예. 네, 너무 안 어울려요 요게 약간 채널 이름이 굉장히 좀 감성적이잖아요 그쵸 네. 실제로 이제 고우리 씨를 검색해도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검색이 어려워요 이게 네, 이게 네. 찐팬하면 몰라 아니,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아, 이런 건 만들지 만들까 어? 만들었는데 괜히 없으니까 없어 보이고 들켰네 들켰어 네. 약간 그 세계는 지금 뭐 이런 느낌 아, 그러니까 네. 다큐프로 느낌 나고 아,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그 다큐멘터리 보고 예. 좀 영감을 받아서 아. 우리의 지구 뭐 이런 아. 그런 우리의 지구는 더 어렵네요. 그 다큐를 괜히 그걸 봤네. 보다가 제가 너무 좋아서 아니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제 이름을 하고 싶었는데 네네. 이미 있더라고요. 아 동명이에요? 네. 고우리 TV가. 아 네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이제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좀 제 이제 유튜브 색깔이 아무래도 예. 좀 삼삼하거든요. 감성적이고 그래서 예. 어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저. 지금의 저. 제티창의 환경 컨텐츠인가요? 걸어서 우리 속으로 하지 그랬냐고 하시면. 걸어서 우리 속으로. 예. 실제로 진짜, 많은 네. 뱉는 분들이 네.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많아요. 네. 이 자리를 통해가지고 요런 채널이다. 네. 하고 홍보를 네. 잠깐 좀 해주신다면은. 네. 사실 진짜 그냥 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많이 담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기도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나레이션으로 마지막에 넣고 하거든요. 어떻게 했다고 보는? 네, 그래서 되게 소소하게 되게 오글거려요. 아니야, 왜 그래? 나는 약간... 좋아. 혹시는 진짜 오글거려서 끄게 돼요. 저희가 띄워드리려고 해도 옆에서 현영 씨가 다 내려버리네요. 혹시만 일기 내용도 지금 우리는 이런 느낌인가요? 예예. 예. 아. 그럼 못 보죠. 한결 같네요. 아.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층이 있어요. 가봐야겠네요. 아. 네. 아, 지금 우리는 아직 그 1000명이 달성이 안 됐거든요. 이제 시작하셨네. 네, 소소하게. 맞아요. 네. 진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많은 예,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일반적인 채널 제목이긴 하지만 이게 또 뜨면은 검색할 때 바로 나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제목입니다. 유튜브 세상이 너무 넓어가지고 발견되기가 쉽지 않은 노년층을 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 유튜버. 조아연 TV는 바꿀 생각 없으시고 조현영 TV로 계속. 일단은 개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바꾸고 예. 아직 개명 안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네. 조아연 이건 완전 지금 구독 100만 각이 아쉽습니다. 조현영 TV에는 지금 어떤 콘텐츠를 주로 올리고 계신가요? 저는요 제가 일단 생긴 거와 다르게 굉장히 털털하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제가 약간 새침땡인 줄 아시고 약간 좀 재수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아 나의 본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자 이렇게 해서 저의 그 가감 없는 모습이 많이 솔직 담백한 모습을 솔직 담백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보셨어요? 네, 네. 봤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반응이 또 어쨌든 요즘 세상에 또 맞는 시대에 맞는 우리 현영이 성격이 그러더라고요.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 본인 유튜브나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약간 뭐 선배로서 뭔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땡큐 선배인데. 아 일단 이름부터 바꿔야죠. 근데 지금 우리는 나도 뭐 이름 바꾸기 선수야. 네. 맨날 바꿔. 지금 우리는 예 걸어서 우리 속으로 진짜 강추입니다. 걸어서 우리 속으로. 저기 환경할 거면 디스커버 우리로 하래요. 디스커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이름 드립은 잘하거든요. 아, 조아윤 이름 빌려가래요. 조아윤 TV를 해버리세요 차라리. 진짜요? 예. 그래요. 지금 우리는. 많이 구독해주세요. 조현영 TV도요. 예. 현영 씨는 최근에 가방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브랜드 런칭을. 아, 네. 예. 오, 원래 이런 걸 잘하셨나요? 아, 제가 원래부터 가방을 좀 좋아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직접 이제 가죽 공예를 다니면서 가방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그 정민식이라는 디자이너님이랑 네네.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인보우는 금손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정말로 다재다능하네요.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예. 자, 저희가 그 근황 토크하다가 벌써 1부 시간 다 오바돼 버렸는데 게임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4인 마피아 게임 룰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거 제비뽑기 뽑으실 건데 뒤에 비칠 수도 있고 옆 사람한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 가려서 봐주시고 네. 본 다음에는 꼭 어디 넣어주세요. 아, 네. 마피아 코너였냐고? 1077인 줄 알았다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잡으면 치킨 드립니다. 2차에도 못 잡아내면 결국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네.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 시민과 마피아가 더 기록지가 있고요. 자 오리스 먼저 뽑아주시고. 아 제발 시민 됐으면 좋겠다. 집구만 계세요. 게임을 잘 못하시나요? 혜영씨? 아 제가 마피아면은 잘 걸리거든요. 평소에 마피아. 시민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씨가 마피아 걸리면 완전 천적이니까 바로 잡아내시겠죠? 그럴 수 슛. 있어요. 예. 나이스. 아, 현영이랑 게임하고 싶지 않은데. 자 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요? 예. 가요? 뒷면 비춰주시니까 손바닥으로 뒷면 가려주시고요. 아,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요? 네, 네. 5초간은 응시해주세요. 네. 아, 전 시민. 저도 시민이고요. 저도 네. 시민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내 물건 자랑하기. 자랑하기. 예. 자. 마피아다. 너다. 바로? 마피아야. 여기 왔어요. 아, 이거 올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이거보다 더 좋아해. 조현영이다. 이거 조현영이에요. 그래요? 바로 이렇게 선제공격 하는 네. 사람이 마피아거든요. 아니. 제가 왜 우리 언니 마피아라고 생각하냐면 예. 저희가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자랑하기라고 했잖아요. 네. 셋 다 전부 다. 네. 근데 혼자만 그 얘기를 안 했어. 그 아. 다 똑같이 써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마피아인 거 보고 약간 좀 생각이 많아졌다. 거야. 생각이 많아지려고 얘기를 못 한 거야. 아하. 근데 이럴 수 있다. 우리 둘이 시민인데 우리가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네, 바보 같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습니다. 홍지원 씨는 항상 경계하셔야 되고. 뭐 확률은 다 있죠. 현재까지는 예. 뭐 다 25% 있습니다. 특히 네. 홍지원 씨가 이렇게 게스트들끼리 물어뜯는 상황을 제일 즐기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 되게 이렇게 마피아한테 그 굉장히 좋은 먹잇감인 거죠. 예. 이미 출발 첫 단추를 잘못 끼셨어요. 하지만. 있을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분이 근거가 있으니까 뭔가 좀 의심을 하셨던 거고. 정말 모릅니다. 왠지 이상해 보였다. 근데 제 생각엔 저도 아니고 현영이도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아 갑자기. 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네. 방관하시는 거 보니까. 아 저희는 지금 약간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시작하고 극 초반에 약간 네.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네. 약간 마피아 좀 못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서 일부러 아까 네. 그냥 시민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들? 뭐 말고... 시민이라서 시민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죠? 예. 시민이라서 쓰여 있는 걸 읽은 거고. 네. 시작부터 두 분이 이제 물어뜯었기 때문에 저희는 네. 이제 당연히 구경하게 되죠. 싸움하면 구경해야죠. 그래요? 아, 약간 지금 현영 씨랑 예. 우리 씨랑 네. 쪽지를 받고 나서의 그 행동이 완전 대조적이네요. 왜요? 왜요? 현영 씨는 굉장히 말을 아끼면서 세 명을 살펴보는 네. 그런 시민이니까요. 그런 느낌이고 우리 씨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화를 하면서 그냥 맞아요. 왠지 아세요? 저는 시민이니까요. 그래요. 둘 다 좀 일리는 있어요. 시민이니까. 마피아는 네. 지금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을 막 할 수가 없어요. 아 저는 사실 두 분이 탁 물어뜯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갑자기 생각하고요? 네. 아니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일단 2부에 가서 본격적으로 게임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시작을 안 한 거구나.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아니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 나갑니다. 아. 예. 아, 오늘은 맞추고 싶다. 자, 가겠습니다. 쪽지는 넣어놓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좀 이따 근데 꺼내실 수 있어서 주머니에다가 네, 주머니에 넣어서 버리시면 안 되고요.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마피아는 지셔가 있어가지고 아, 각자 이제 말을 하는 단어들이 그쵸. 있으면은 좀 적어놓으려고. 홍진호가 불필요한 멘트를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있네요. 예, 네, 진행 멘트. 자기까지 적어. 저한테도 냉정하고. 원래 이런 거 하세요? 아 하긴 하죠. 아, 네. 하긴 하는데 아. 너무 그 전형적인 공부 못하는 학생처럼. 예, 단락만 나눠먹고. 자,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콩까지 마피아. 자, 오늘은 가수 연기 땡튜버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계신 레인보우 매력의 두 분, 고우리 씨, 조현영 씨, 그리고 매주 다채로운 허당 매력을 선보이는 홍진호 씨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지시 토크가 우리 집에 있는 내 물건 자랑하기입니다. 주제 토크. 아, 주제 토크. 죄송합니다. 지시 토크. 지시 받으셨나 본데? 아니야. 약간 굉장히 얼굴은 찍을 것 같아. 예, 네, 아닙니다. 저 공유하는 줄 알았어, 지금. 아니, 얼굴이 여기 와 있어가지고. 돌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승부욕 때문에. 깜짝이. 예. 지시를 받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집에 있는 물건 자랑하기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내 물건 자랑이라고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읽다가 헷갈린 거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가보 자랑하기가 아닙니다. 내 물건 자랑하기. 내 물건 자랑하기. 예예. 예. 네. 내 물건. 자, 갑자기 공격을 하시는 스타일이시네. 약간. 알겠습니다. 승부욕이 워낙 네네. 강해서요. 승부욕이 강하시고. 네. 두 분 같은 경우는 혹시 서로 막 거짓말하거나 그런 거 좀 잘 캐치하나요? 저희 거짓말을 안 해요. 서로.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네. 진짜 거의. 서로의 모든 게... 비밀을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숨기는 게 전혀 없다. 네. 서로의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죠. 서로 네. 비밀, 핵폭탄들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핵폭탄. 그래서 저희가 너무 친한 거예요. 핵폭탄. 현영 씨 되게 무섭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굉장히 예리했어요. 예. 네. 뭐 핵폭탄이요? 거짓말. 핵폭탄이 지시오로 나온다고요? 아니 뭐 나올 수 있죠. 네, 나올 수 있죠. 알겠습니다. 나올 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있는 예. 물건 자랑 언제예요? 집에 있는 물건? 아, 예. 금방 합니다. 예. 네. 일단 현영 씨나 우리 씨 두 분 중에 한 분이 내 네. 물건 자랑하기. 일단 저는 요즘 목공이 취미거든요. 목공이요? 네. 그래서 가구를 제가
이제 좀 많이 만들어서 저희 집에 테이블이 거의 한 3개 정도가 제가 만든 나무 테이블을 제가 아, 제 말 듣고 계신 거죠? 듣고 있습니다. 형 씨가 마피아 게임 최적화돼 있으신데 정말로 네. 정말로 속기사 속기사. 네. 그걸 좀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금손이 판매는 하지 않는 건가요? 판매를 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아직 판매할 정도의 퀄리티는 확실히.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땡튜브나 이런 데 올리시나요? SNS에? 네. 내가 만들었다. 예, 네. 인별에 제가 올린 게 있거든요. 아, 근데 목공을 취미로 하시는 분은 진짜 흔하지 그러니까. 않은데. 가구와 테이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미 증거 사진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테이블. 와, 아니 근데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러게요. 이게 거실 테이블인데 예. 어떻게 보여드리지? 인별그램 가서 보시면 예. 다 나오는 거 아, 그죠. 혜영 씨 봐서 보셨어요? 네. 저는 다 봤죠. 어때요? 예뻐요. 쓸만한가요, 실제로? 이것도 예뻐요. 노트북 테이블인데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러네.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세로 그릴 같은 느낌으로 나무 그렇죠. 되게 촘촘하게 살을 만들어서 그게 약간 네. 스타일이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황동으로도 살을 만들고 약간 인테리어 쪽에 뭔가 좀 뭐 적으셨어요? 스타일. 뭐라고요? 현영 씨는 지금 게임 내용, 대화 내용 듣지 않고 단어만 지금 수집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얘랑 게임하면 싫어요. 이렇게. 약간 어떤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게임을 즐기지를 않아요. 제가 핵폭탄 얘기했더니 그걸 적으셨어요. 이기기만 하면 돼요. 제가 무슨 김정은입니까? 핵폭탄이 내 물건 자랑하게. 완전 이기기 위한 그냥 승부. 그래요. 이 느낌만. 맞아요. 그러니까 지죠, 제가 맨날. 예. 그래요. 가구, 테이블, 내가 만든 물건들. 금손으로서 이제 자랑을 하셨고. 현영 씨는 집에 있는 내 물건 자랑하기. 저는 자랑할 물건은 없고요. 예. 자랑할 생물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동물. 아, 저희 집 고양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고양이. 저희 집 콩이라는 고양이. 저희 반려. 별명이 콩이에요? 이름이 콩이에요. 이름이 콩이에요? 아, 콩. 공교롭게도. 공교롭게 그러네. 또. 예. 콩진호. 네, 이름이 콩입니다. 네. 예. 뭐 말 잘 진짜 안 듣죠? 공교롭게도 말을 잘 들어요. 아, 그래요? 완전 다르네요. 네. 네 저도 말 잘 들어요. 왜 그러세요? 예. 그래요. 콩형 야옹해봐라고 하시는데. 이 말 나올 줄 알았다. 리액션 해주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아, 그러니까. 혜정 씨 없는데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아, 애교를 잘 떠나요? 네, 아주 개냥이에요. 개냥이. 좋은 종이 뭐예요? 종이 스코티시 폴드라고 아, 귀 접힌 친구. 하얗고. 아, 귀엽죠. 완전 귀엽죠. 그 종은 개냥이 힘든데. 네. 그 친구가 슈렉에 나온. 개냥이 이게 쉬운 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슈렉에 나온 그 친구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장화시는 고양이. 맞아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현영이도 네. 고양이 키우거든요. 아. 우리 둘만 이제 고양이 또 키우니까 그런 유대감도 있고. 맞아요. 우리 씨는 이름이 뭐예요? 저희는 블루랑 보라. 두 마리 키우는 거예요? 모녀예요. 아~ 엄마랑 딸. 저희 집에서 이제 낳았거든요. 네. 아, 이름이 그 또 러시안 블루예요. 러시안 블루 종이여가지고 블루, 보라 이렇게 색깔 이름으로 저는 했어요. 아, 저도 러블 키웠었는데. 아 진짜요? 네, 너무 저도. 너무 개냥이죠. 완전 개냥이에요. 맞아요. 애교가 장난 아니에요. 러시안 블루 진짜 예쁘더라고요. 완전 귀여워요. 네. 회색으로 돼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눈은 또 파랗고 묘합니다. 그렇고요. 블루와 보라. 보라는 같은 뭐 교배종이니까?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3대가 같이 살고 있고요. 예, 물건 자랑에다가 이제 동물 자랑까지 했는데 네. 예, 물건인데 동물로 일단 현영 씨는 택하셨어요. 그죠. 예. 예, 묘합니다. 고양이. 근데 뭐 실제로 키우시는 고양이니까 그렇긴 하죠. 네. 콩이. 무난하네요 아직까지는. 뭐 지시어라고 할 만한 건 안 그래요. 홍지로 씨 물건 자랑했어요. 근데 지시어가 네. 약간 뭔가 단어예요? 단어입니다. 거의 단어죠. 아 거의 예. 단어구나. 추상적인 말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아, 연기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 아까 묘합니다라고 하셔서 묘합니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단어예요. 뭐 한강, 금강, 아, 뭐 고추장 이런 것처럼. 아. 본인이 얘기했던 거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옛날에 했던 예, 예. 본인의 트라우마가 지금 자동으로 나오는 아, 거예요. 한강 금강. 예.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지시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금강. 다 지시어로 한 번씩 나왔던 건데. 한강. 한강 금강. 아 이거 또 뭐였죠? 고추장. 고추장. 예. 고추장. 예. 이런 이렇게 딱 특별. 이 얘기 어떻게 해? 태권도 이런 거. 예. 태권도.
묘하게 받아들이실 텐데 정확히 딱 단어적으로 예, 본인의 고향에 있는 강을 그 지시현 한강이었는데 본인의 동네에 있는 금강을 얘기하면서 아 저희 동네에 한강 금강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강 금강. 예, 금강 옆에 한강을 숨기라는 꼼수. 아~ 예. 그런 걸 한번 한 적이 있는 홍진호 씨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써봤죠. 이거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듣게 되면 알겠습니다. 아, 그때 잘 들어왔는데. 오늘 시민이 때문에 네. 오늘은 뭐 걸릴 게 없어요. 그렇군요. 묘하게 저를 공격하시네요. 아. 제일 의심받는 사람이긴 하죠. 네. 네. 자, 홍진호 씨의 네. 물건 자랑. 저도 뭐 물건이 뭐 특별히 뭐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없고 저에게 있는 거는 딱히 없고 뭔 소리예요? 아, 물건이 자랑할 만한 게 딱히 없고 네. 있다가도 없다가 무슨 말이에요? 아, 누군가에는 없고 저한테는 있고 아~ 자랑할 만한 예, 예. 그런 거 없고 그냥 최근에 자랑할 만한 거는 작년에 제가 이제 해외에 그 제가 이제 그 포커 선수로 많이 나갔잖아요. 네네. 많이 나가서 이제 트로피를 어쨌든 작년에 좀 많이 트로피. 가져왔어요. 트로피. 트로피를 예. 꽤나 가져와서 그 트로피가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좀 남들에게 자랑거리죠. 자랑할 수 있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로피. 트로피. 네. 이건 뭐 트로피 있는 거니까. 예. 그래요. 이게 말을 듣지를 않네요. 약간. 네, 저희는 내용도 관심이 없어요. 단어만 적고 있습니다. 다들 예. 트로피. 네. 아 저는 사실 요즘 그 수집은 아닌데 묘하게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고 있죠. 예,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쨌든 조금씩 한 잔을 하니까 그 한 잔을 해야 되는 건 살이 안 찌는 건 역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양주 위스키. 위스키. 예. 죄송하지만 내용도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건데. 어, 양주 위스키. 어. 예, 양주 위스키. 잠자기 전에 한 잔 드시나요? 예. 그냥 양주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위스키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위스키를 왜 얘기했을까? 굳이? 야, 요거 양주 위스키 저는 좀 이상하다 봅니다. 양주만 얘기해도 되는데? 아니, 들어보세요. 양주 위스키 들어보세요. 제가 최초 공개하는 겁니다. 3년을 보는데 먹는 걸 한 번도 못 적었거든요? 저희가 뭐 술을 이렇게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한데. 아니, 저희 아, 저희 시청자분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한 잔씩 한다는 거. 근데 제가 개인 방송으로 이제 그 축구 게임 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을 놀랍게도 조인성 씨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에? 조인성. 조인성. 아니, 그건 사람 이름이고요. 아니 뭐 대화의 흐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진짜로. 양주 진짜로. 예. 진짜로.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그 인테리어 때문에 집을 공사하느라고 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분이 위스키를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요? 예. 예. 또 시작해달라고. 위스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선물을 또. 그거를 주신다. 저의 요즘 자랑하고 싶은 물건. 야구선수 조인성 씨 말씀하시는 거죠? 배우 조인성. 아, 배우 조인성. 축하드려요. 그래서 너무 그 기분 좋고 제가 모셔놓고 예. 조금씩 이제 모시면서 예. 견과류와 함께. 견과류. 오늘 은근히 좀 뭔가 많이 나오네요. 네. 단어가. 어렵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지시어로 이제 마피아를 맞추는 것도 가능한데 네. 지시어를 굳이 안 들어도 서로 이제 얘기하고 약간 이제 그 느낌 되는 거 보면은 지시어를 안 할 순 없잖아요. 안 한 사태가 해야죠. 지난주에 있긴 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무효입니다. 아~ 완전 무효판. 예. 그거 이제 승리를. 예. 아무도 선물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지시어는 근데 무조건 소화를 예. 해야 됩니다. 사실 거의 이제 전화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마피아 게임에서 거의 고인물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지시어가 나와도 걸릴지언정 합니다. 가끔 이제 게스트분들이 정말 어려운 게 나오면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못했는데 못 잡아내면 이제 선물이 없는 거지만 그죠, 그죠. 못했어도 잡아내면 선물은 이제 잡아낸 사람들한테는 줍니다. 시민에게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저도 과거에 몇 번 안 해서 욕을 먹은 적이 있었고요. 네. 사과드립니다. 제일 먼저 안 했죠? 네. 그렇죠. 처음으로. 어, 그때는 뭐였지? 훈민정음이었나? 소화할 수 없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아, 어떻게 훈민정음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예, 그렇게 했던 거. 근데 오늘, 이야, 어려운데. 어려운데. 예. 아, 어렵다. 누군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나 너무 순수한가? 좀 튀는 단어는 테이블 뭐 이런 건데 이제 지금 증거 사진을 다 보여주셔가지고 네. 위스키요? 네. 위스키가 좀 생각나는데 뭐 이거는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실제로 근데 조인성 씨한테 받은 거면은 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포석으로 깐 얘기라면 충분히 납득이 가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걸 예 자랑할까 말까 하다가 재물 트로피는 진짜로 트로피? 네. 다들 뭔가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진짜 같네 다 말을 잘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네. 예. 그렇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배성재님 같았어. 근데 정말로 지금 현경 씨가 말 잘하는 게 평균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많이 해놨잖아요. 요거를 계속 다 토대로 쌓아서 이걸 자료로 만들었을 때 확률적으로 이렇게 정말 누군지 모르겠다 안 나온다. 이럴 때 성경이가 많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제작진까지 빵 터졌는데 이건 제가 하는 멘트를 지금 따라한 거잖아요. 와 진짜 아, 진짜 지금 시청자들이 1000명 가까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다 그건 너잖아로. 아 그래? 아 진짜 초면이신 두 분한테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빨개져 있다고요? 아니 너무 와 얼굴 사과해. 아니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와 정말 추했어요 방금. 추하네요 추하네. 너무 추했어요 지금. 아니 이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홍진호 씨가 일단 게임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근데 이제 네 명 중에 이렇게 오늘처럼 약간 누군지 진짜 티를 안 내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애매하고 모르겠으면 무조건 눈 감고 홍진호 찍어야 된다. 아~ 근데 그렇게 몇 번 걸렸어요. 아 진짜.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저한테 저 너무 추했어요 방금. 진짜 뻔뻔하대. 예. 네. 비슷비슷해요. 아 홍진호 씨 매주 추함을 경시해 나가고 있어요. 저도 그런 말 들을 수 있고 성경도 예. 그런 말 들어도 돼요. 아 들을 수는 있지만 용어를 그대로 써가면서. 아니, 서로 얼굴이 너무 빨개지네요. 아, 진짜 너 저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현영이랑 저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현영이랑 저는 이게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고 아마 그걸 하기 위해서 되게 뭔가 노력을 했을 텐데. 아니 저는 왜 배성재님 같으냐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집에 있는 내 물건 자랑하기 저 제시요? 네. 저걸 뭐라 그러죠? 지시요? 네. 지시요라고 했어. 저거를 지시라고 그랬어요. 주제 토크. 네. 주제 토크인데 예. 지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시어를 딱 보고 그게 뇌리에 박혀있는데 그 상태에서 과학적이야. 과학적이야. 저 그렇게 초보는 아닙니다. 그렇게 초보... 근데 초반에 또 말도 한번 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실수하고 네, 더듬고 네. 그러니까. 뭘 더듬었어요 그게 베테랑이신데 네. 네. 아까 한번 더듬었거든요. 깜짝 놀랬거든요. 네. 이상하게 몰아가네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왜냐면 근데 이런 사소한 것도 지금 잡아야 되는 게 지금 현영 씨나 지금 우리 씨나 너무 지금 마피아적인 느낌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다 시민 같아. 이러니까 맞아요. 사소한 거라도 지금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지금. 네. 네. 자꾸 그렇게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네네. 왜요? 자꾸 의심이 가게. 아 근데 우리 씨는 약간 지금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캐릭터가 네. 원래 말도 많고 네. 더듬고 약간 이렇게 좀 말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걸로 저를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저는 이게 저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말 잘하면 제가 마피아기 때문에. 우리 씨가 굉장히 착하네요 보니까. 네. 왜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있어요. 아, 예. 아 어떡하지? 나 진짜 모르겠어. 아니 시민끼리 오빠 사기꾼 같아 이러다 나중에 진짜면 나 너무 실망할 것 같아. 오늘은 실망하실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지금 홍진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홍진호 씨가 하는 말을 너무 지금 우리 씨는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는 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지만 저는 배성재 씨 같아요. 지금 약간 일편한 지금 찍어 한번 보고 있는 하이에나예요.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배성재 씨가 하이에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현영이가 또 게임을 잘하니까. 저의 지시어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위스키. 아닙니다. 저 위스키에 맨날 위스키 아니면 양주. 양주. 다 아니면 거예요. 견과류. 방송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야, 견과류인 것 같아. 견과류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위스키랑 양주를 먹는데 굳이 견과류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잖아. 그쵸? 전 위스키 같아요. 예전에 성주형이 제가 이제 그 금강한강 요거 두 개 붙인 거 그거 지금 그거 생각나가지고 따라한 거 같아. 병렬 배치를 제가 지금 양주 위스키 제가 하는 전략식 벤치마킹 해가지고 따라했네요. 아 그딴 거를 벤치마킹 한다고요? 그딴 거라뇨 지금? 병렬 배치 따위를 벤치마킹 한다고요? 그때? 아 그 금강한강 저 너무 좋은 방법이어서 양주 위스키 양주 이렇게 양주 위스키 나왔네. 역시 그대로 사람이었다. 정말 황당합니다. 아 근데 일리가 있다. 뭔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맞아갔잖아요 지금.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약간 좀 뭔가 좀 의심이 가네요. 아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게 지난주도 권혁수 씨가 의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참사가 벌어졌는데 오늘 저는 왜 의심을 받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현영 씨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실수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랬는데 홍진호 오빠면 진짜 나는 진짜 실망. 큰일 납니다. 저는 오늘 완전 결벽하고 시민이고 깨끗하면 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만약에 시민이 아니실 시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제가 뭐가 공약을 걸고 싶은데 마피아에서는 그런 공약이 금지예요. 아 금지.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거짓말 못 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아~ 네, 공약이 금지입니다. 이거는 저 공약 걸고 싶어요 막. 걸고 싶은데 금지야. 능구렁이 같지? 저분도 되게 아 그게 진짜로 진짜로 금지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그 오늘 쉽게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왜냐면 두 분이 처음에 의심을 하셔가지고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겠거니 했는데 약간 입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 너무 잘하니까 전 굉장히 황당하고 그래서 어쨌든 홍진호 항상 5대5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이랬는데 조연이 홍진호가 맞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생각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일단 시끄럽습니다. 성주하는 이렇게 하고 저는 지금 두 분은 제가 봤을 땐 정말로 마피아 느낌 안 나고 네. 둘 다 신문 같거든요. 네. 두 분은 진짜로 두 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가 서로를 좀 의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잘 아시니까. 아닙니다. 저는, 서로에 대한 저는, 스캔은 이미 두 분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그걸 지금 미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혹시나 모르니까, 변수로서. 우리 씨는 정말로 현영 씨가 마피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러고 이제 현영이가 만약에 마피아면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전 정말 마피아가 아니에요. 아무 진짜 아닌 것 같다. 아니, 지금 현영 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왜? 뭐야? 왜? 갑자기 뭐야? 어? 뭐가? 왜? 갑자기 그 예. 웃음에서 갑자기 신뢰가 깨졌어. 뭐야? 가식적인 웃음. 현영 씨가 고우리 씨 쳐다보는데 얼굴 표정이 거의 뭐야, 욕만 이게... 안 했지. 욕을 욕이 써 있었어요. 이거 필터링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뭐 표정을 지어버렸네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나 누가 고우리라니까 이러는데? 누구야? 누가? 왠지 고울이일 듯. 아 오늘 어렵네. 눈욕이래 눈욕. 아 이거 진짜. 아, 내가 봤을 때 고울이 아니면 배성재님. 아니야 아니, 갑자기 뭘 나야. 성적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배성재 아니면 고울이입니다. 그래. 홍진호의 냄새가 이제 슬슬 납니다. 아, 왜냐면 홍진호 씨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한테 올 그게 부족한데도 저한테 오고 있어요. 아니 굉장히 충분해요. 너무 충분해. 이미 지금 너무 충만합니다 지금. 너. 가득 넘쳐 지금 막.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그거 참고 지금 내가 이렇게 간다고? 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난 이런 큰일 납니다. 오늘 느낌 괜찮아? 아 예. 지금 괜찮습니다. 고우리 씨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좀 이따가 한 1분 뒤에 손가락으로 성적만 딱 그렇게 하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정말로 왜요? 그렇게 말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아 오늘은 진짜로 제가 너무 그렇게 그렇게 어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알겠습니다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현영 씨의 말을 완전 잘 듣는데. 아 저는 완전 시민인데 혹시나 제가 알겠어요. 제가 혹시나 너무 오버하다가 저를 오해하실까봐 가만히 있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니까. 천하의 홍진호가 갑자기 소중하니까요. 현영 씨 얘기 듣고 알겠어요. 아, 왜냐하면 공양이를 예, 공양이. 고양이를 공양이. 고양이를 콩이잖아요. 야옹 한번 해주시면 현영 씨랑 얼라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옹. 아, 오늘은 홍진호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시민이에요, 손, 네. 시민. 손을 꼭 잡고 오늘. 야옹했으면 시민이죠. 자, 야옹까지 했는데 마피아면 진짜 추한 거 아시죠? 진짜. 예. 오늘은 백성 타겠습니다. 아. 맞춰가지고. 예. 추루 없나요? 혹시 갖고 다니시는? 아쉽게도. 추루도 드실 것 같은데 지금 드리면. 거기까지 하세요. 만나게 드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추루하다 콩이라고. 추하다가 아니라.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배성재님을 네. 가는 게 1번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씨도 지금은 1등이 아. 1순위가 성재형. 네. 큰일 납니다 진짜. 저 아니에요. 시민이세요? 예. 아니 우리 씨는 그래도 약간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저로 계속 오시는 게 예. 결국은 다 소식 있게 생각하다가 자, 예. 지금 아, 세 분의 얼굴이 굉장히 예. 외로워 보이시네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간 얼굴들이시네요. 예.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변론 해주세요. 최후의 변론. 최후의 변론. 전 아니라니까. 뭘 변론하라는 거예요, 뭐를. 아니, 진짜 그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셨어요. 오늘 네. 좀 많이 없어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찍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냥 성재 형이 좀 이따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은 네. 셋과 한 거 동시에 성재 형, 배성재 외치면서 딱 가르치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저 억울한 게 네. 제가 지금 궁지에 몰렸다는 건 알지만 네. 누굴 다잉 메시지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찍어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네. 약간 그쪽으로 몰고 갈게라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억울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본인이 마피아니까. 그죠. 확실히 어 정말로. 아 게임 잘하네. 아 진짜. 우리 씨가 예. 우리 씨가 약간 좀 게임을. 현영 씨가 약간 있는. 외골수네요. 네. 네. 상성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현영 씨가 게임을 잘하네요. 아, 맞아요. 현영 씨가 게임을 잘하시는 건 알겠는데. 네. 아, 이렇게 하고 아니면 어떡하지? 자기 아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에서는 게임을 잘하는 분들이 주도를 할 수 있지만 자기 성찰도 있어야 됩니다. 아.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닐 경우에 뭐 다음으로 지목하면 되죠. 다음 사람 지목하면 되죠. 그러세요. 이랬는데 조현영인 거 아니야?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났네, 진짜. 지금 느낌상으로는 완전히 성지형으로 지금 쏠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초지가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은 저도 이해합니다. 네. 그렇게 몰릴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죠. 예. 네. 게임을 많이 해보신 홍진호 씨라도 정신을 차리시든가. 아세요? 예. 이미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미 야옹했죠. 야옹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 현영 씨의 고향이다, 나는. 네. 아. 한번 일단 찔러봐야겠네. 큰 콩냥이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러면. 네. 누구지? 하나 둘셋 외쳐 주셔야죠.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 갑자기 애매할 땐 홍진호인데. 저는 아, 아니에요. 자 소신 투표입니다. 갑자기 변경하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신 할게. 자. 아, 내 떨린다. 이게 마피아가 근거가 쌓여서 당첨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보통은 누군가 굉장히 잘 숨기면 네. 한 명이 몰이당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유난히 진짜 좀 혀가 기시네요. 진행자니까. 자 갈까요? 아, 네? 빨리 자, 죽으래. 자 이분들은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분들이긴 아, 해요. 웃겨. 자 하나 둘 셋. 배성진호. 아 정말 만장일치라니. 만장일치 강 나왔죠 오늘. 네. 아 제발. 자 제발, 다음 순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다음은 어떻게 갈 것이냐. 다음 고물이지. 뭐예요 이거? 벌써 다음 순까지. 아 프로 게임인데. 와 오늘 홍진호 정말. 아 근데 오늘은 예. 한 번에 끝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걱정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자. 제발. 제발. 가겠습니다. 자수하자 자수. 자수하시고. 아니면 나 너무 창피해. 현영 씨 진짜. 아니 저희가 지금 현영 씨한테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현영 씨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현영 씨면 저도 이제 이거는 대단한 플레이어니까 뭐라고 안 하는 건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빠 아니시면 현영이에요. 찐반응이에요 저거. 어쩔 수 없어. 자 저는. 콩냥이 연맹 진짜 마피아가 걸렸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야냥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현영이는 게임을 참 잘한답니다. 게임 진짜 잘한다. 조현영 씨 자리 배치부터 일단 저 실패했습니다. 야 처음부터 엄청 무서워요. 홍정을 박치더니 초질감 극도. 놓칠 않아. 현영이가 하이에나예요. 정말로. 진짜 같이 게임하기 싫다니까요. 놓칠 않네. 아, 진짜 이게 제 마음 아시겠죠? 예. 네. 우리 씨의 마음이 이제 이해됩니다. 네. 아니, 아, 이 약간 그 청순한 눈빛으로 대성재 씨고요. 이걸로 계속 30분 동안 몰아치는데 탈압박이 안 되네요. 지수가 뭐였나? 지수. 거기에 보였어요. 지수는 땅콩인데요. 땅콩이었어요? 네. 그럼 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했어요. 땅콩을 말하기 위해서 견과류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랬잖아. 아~ 견과류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견과류를 맞네. 얘기했다고. 땅콩 언제 얘기했지? 아 빌드업으로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양주를 한데 배성재 씨네. 나와가지고 빌드업에서 이미 망한 느낌. 그래서 제가 설마 추한 콩진호의 병렬 배치를 따라했겠습니까? 아니요. 땅콩과 견과류도 약간 좀 비슷한데요. 아니 땅콩은 나중에 얘기하려고 초석을 닦았는데 아~ 초석에서 이미 진 것처럼 아니 돼버렸어요. 땅콩으로 가기 위해서 조인성 씨까지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그분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형을 통해 가지고 잘 보고 있었는데 네, 잘 보고 있었는데 왜 그만두셨냐 그래가지고 조인성을 파네. 정말 파는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 비싼 분까지 팔았는데 네. 그랬습니다. 진짜라니까. 오늘 현영이 없었으면은 아 근데 그 예 진짜 최강캐 느낌처럼 버티면서 이게 아예 그냥 놓질 않고 딴 쪽으로 아무리 시선 분산을 해도 가질 않네요. 그렇죠. 예. 네, 게임 확실히 잘하시네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우리 씨가 그 주제 토크 네. 할 때부터 테이블 나무 요럴 때부터 아 이미 몰입했구나. 듣질 않아요. 네, 조법관 그러니까. 조아윤이 다 했네. 조아윤이 다 했대. 아, 오늘 약간 묻어갔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이게 우리 씨는 약간 그 현영 씨에게 휘둘릴 수도 있는 캐릭터지만 맞아요. 네. 홍진호까지 야옹거리면서 휘둘릴 거라고 생각하고 아 근데 오늘은 예. 제가 그냥 휘둘리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저도 네, 이제 네.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우준호 씨 오늘 플레이는 형편없었는데 어? 아, 현영 씨는 완전 묻어가는데 아닙니다. 저도 생각했어요. 어, 최고의 명장면 현영 씨가 가져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공량이 아니, 예 자제하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아, 공량이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아, 벌써 끝났나요? 예, 현영 씨. 어, 더 놀다 가고 싶은데. 아, 광고 들어야 되는구나. 일단 광고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아, 깔끔했다 오늘. 깔끔하다. 대박이다. 너 진짜 잘한다. 잘하지. 나 진짜 마피아 엄청 많이. 비밀까지 팔았는데 이거. 자, 가겠습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 콩까지 마피아 아, 레인보우 멤버 고우리 씨, 조현영 씨와 함께했는데 제가 한 번에 걸려가지고 상품권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 제가 숨기고 있던 비밀까지 공개했는데 최악의 플레이어가 되었고 아, 현영 씨가 너무 강했어요. 아니요, 진짜 잘하셨는데 네. 현영이랑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어, 저랑 게임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근데 정말 바로 옆에 있고 계속 막 쳐다보면은 예.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워요. 더군다나 이 얼굴은 또 되게 네. 어, 이렇게 유들유들 하실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옆에 있었으면 또 예. 몰라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 네, 한 칸 멀리 계셨으면. 자, 일단 우리 씨부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현영이랑 같이 오랜만에 라디오 나오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시간 간 줄 몰랐어요. 다음에 예. 또 초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나오시고 오늘 어, 맹활약하신 현영 씨. 네. 아, 정말 배텐 여전부터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피아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최적의 게스트. 야, 너무 좋았어요. 진짜 콩냥이 때문에. 두 분한테 막 살포를 한 다음에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고 딱 봤는데 통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어디 한번 떠들어봐 이런 느낌으로. 너무 확고했어. 웃고 계시더라고요. 비웃는 게 있어요. 진짜. 자, 콩냥이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 너무 한 번에 맞춰서 좋았고 일단 뭐 제가 잘한 것보다 오늘 정말 현영씨 그리고 우리씨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약간 묻어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묻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추한 멘트 오늘 많았고요. 아, 근데 이렇게만 계속 나온다면은 언제든지 저는 야옹할 수 있어요. 야옹해봐 야옹해봐 막 이런 백상으로 추를 사라고 하신 분이시다. 백상으로 추를 사라고. 네. 무임승차 잘 봤고요. 오늘 세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꼭 모셔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옹 꿈꾸세요. 야옹 뭐야?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다. 아, 너무 센 분인데만 내가 마피아 걸리는 것 같아. 아니, 너무 아. 외로워 보이는 거야. 눈빛이. 그래서 아, 마피아 맞으시구나. 아, 진짜. 아, 빼버렸다. 너무 웃긴다. 아, 진짜. 재밌다, 재밌다. 홍진호까지 야옹네. 웃겨. 사진 찍겠습니다. 네, 마스크 끼고 해야 되나요? 아, 아니, 괜찮습니다. 억울하다. 아, 나름 센 거 팔았는데. 1층 앱이다, 1층 앱. 그니까. 다행이다. 이것도 다 나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두 분, 와, 드릴게요. 따로 매니저 분 통해가지고 네. 연락 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좋아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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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다. 후유증이 좀 있겠는데. 네, 뭐라고요? 자숙해야겠네요. 말도 나가요?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이고. 홍진 얼굴에 고양이 학성하라는데? 어, 고양이 학성해야겠다. 어, 스코티시 폴드 그거. 아, 진짜 웃겨. 고양이 학성하면. 아. 조인성 팔았대. 조인성. 얼마나 다급했으면. 양바. 양바.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쥐지를 치지 못하는 어떤. 평소가 느리는데. 아, 근데 오늘은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 아, 요거는 못 빠져나오겠다. 지지를 칠 텐데 못 치는 것도. 맞으나 맞으나 아웃이야. 사장님. 끝까지 끝까지 교란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고독한 싸움이었어. 왔어, 등도. 안녕하세요. 스프는 맨날 보지만 진짜 고수 없다. 이제 거의 다 나왔어.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 봐. 토요일. 피라니 어르신데. 저 두 분은 왜 또 저기 안으로 들어가시죠? 빈빈. 나레이션 녹음하시는. 아, 물이 무슨 캠핑하시나 보다. 아이고, 어우, 겨울 냄새 물씬 나는. 어우, 가을이죠 이거는. 가을 냄새 물씬 나는. 놀라운 장면 사기. 신발. 응? 이 신발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이제 별빛 마스크 쓰면 안 되더라고요. 왜요? 별빛 마스크 이제 과태료 나온다고 마스크 바꿔야 돼요. 어디서 들어보니까 배출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 마스크를 또 이제 바꿔야 돼요. 아예 없는 걸로. 진짜로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다 아시네요. 미세먼지 차단은 잘 되는데 네. 내 숨은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갖고 옛날 구형 마스크를 바꿔야 돼요. 지금 오고 있어. 근데 이거보다 많이 셀라나? 아닐 것 같긴 한데 뭐 과태료 기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켜야죠 뭐. 배부 마스크 산 분들 다 어떡하나? 언제부터지? 비말이 나가는 게 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간 고급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는 안 된다. 그쵸. 스카프도 벌금 문다? 스카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나? 없을 때? 히잡처럼? 너무 웃긴다. 한 달부터구나, 한 달부터. 없을 때 히잡처럼, 마스크 없을 때 히잡처럼. 아,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된다고 하는데? 스카프 같은 거 가렸거든요, 그 동동 사람을. 근데 이것도 옆에가 사실 이게 비말 마스크 같은 게 옆에가 열려있는데. 여러분 그립톡 나만 남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립톡 첫 번째였어. 내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아 근데 다 뽑고 작가님만 남았죠. 아 내가 아무도 안 뽑았어요? 안 뽑았는데 아무도 안 뽑았어요. 저주 받은 걸 뭐야? 야, 그럼 왠지 따당하는 기분인데? 가차인데 그렇게 걸린 건 뿐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장폭수 주면 돼요. 왜 내 거 아무도 안 뽑았어? 소외나 장폭수. 네 아득하네요. 소외. 만날 날이 아득해서. 마지막에 남아있으면 벌칙 느낌이잖아요. 가져가는 사람 벌칙도 아니고. 어쩌다가. 딱히 없네. 내가 가져가면 되겠다. 일단 올해 안에는 못 갈 것 같고. 시청 선물로 보내고. 아 이제 가야겠다. 아 가야지. 네, 이제 끊겠습니다. 김방아서 뵙겠습니다. 세베라니.